1번 출구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사장님? 1번 출구 여기로 나가요? 아, 종로의 거리입니다. 3번 출구인데 여기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1번 출구 어느 쪽이에요? 1번 출구요. 1번이요? 이쪽이에요? 아, 아 여기, 아 여기네. 아니요? 지하철역. 네, 지하철 여기 1번 출구 이쪽이에요? 아니에요. 지하철역 저쪽이에요. 저쪽. 아 저쪽 1번 출구요? 나가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종로입니다. 종로, 이렇게. 야, 이게, 와, 정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아, 꽃단장을 했는데, 여기 사람이 왜 없어. 1번 출구가 어느 쪽일까요? 종로의 거대한. 그렇죠. 커피. 아까 이렇게 해서 뒤로 가라 그랬지. 당장 시장을 거쳐서. 아하, 알만하다. 종로의 거리. 종로의 거리. 7번 많이 걸어왔어. 많이 걸어왔어, 많이. 아, 역동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의 거리들. 뛰겠습니다. 말갈기 같지 않아요? 말갈기. 보자. 늦어가지고. 아, 여기는 광장 시장입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영락 없는 북한 장마당이에요, 장마당. 늦었어. 어? 늦었기 때문에 이럴 땐. 실을 신어야지. 실을 신어야지 하고서 모두 쉬어 다니는 거죠. 아싸. 헤어샵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세상에. 머리카락이. 그러시더라고요. 역대급 최대라고, 머리 쓰시. 어, 심각하죠, 이거. 와, 한복 차야 되겠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 한복을 다 그러다가. 저 한복. 너무 예쁘다. 한복 사랑. 여기까지 왔어. 쇼핑몰. 안 돌아서 했는데.
근데 여기 왜 약국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 환자들만 많이 살아. 일단 약국이 너무 많이 많다는 거. 오늘 이제 곱하기 가방을 이렇게 했어. 곱하기 가방. 애기들 안고 다닐 때 양손에다 손을 집어야 되니까 양손에 애기 손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런 거 다 안 시키게 해드리고 싶어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이제 사람이 정말 빠글빠글 해가지고 활성화 멋있었는데 모여 있을 시간이 없고 모여 있을 장소가 없고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이 쓸쓸해진 거리들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이렇게 걸어서 이제 조금 가면 돼요. 굉장히 이거 원래 진짜 내가 5분만 일찍 나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요. 그 5분을 진짜 뜨끈뜨끈하고 정말 끈질기게 의자하고 사돈을 맺고 있다가 이사다리 나는 거죠. 들고 튀고 아무리 그렇게 뛰어도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이런 현상은 없어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가 쉽질 않아요. 어우 열나 힘들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다 왔어요. 이름이 좋아요. 일단 인의 빌딩. 여기가 바로 인의 빌딩. 근데 종로에 왜 해양경찰서가 있냐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애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에요. 애기 엄마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엄마 우리 애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애기 때문에 늦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내가 정말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아저씨가 오늘 안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느리다. 이게 왜 이렇게 느리죠? 9층, 또다시 9층으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내려와라. 그렇지. 이게 더 빨랐네요. 빠른 걸 선택을 해야지. 꿈을 실현하는 길은, 꿈을 실현하는 길은 힘들어요. 이렇게. 그 힘든 거, 그거를 버텨내지 못해서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 못하고 짜잔 잠 깨야 열려라. 자 일단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딱 보고 모르고 8층을 눌렀는데 다시 가다 놓으라. 6층을 누르고 가열차게 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헐떡헐떡거리는지. 오 귀신이 혹시 머리 봐요. 머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멋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찍으래? 잠깐만 유튜브.